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에는 또 이제 말띠랑 양띠에 네. 대해서 이제 해주실 또 순서가 됐는데 말띠랑 양띠, 말띠 분들의 어떤 성향은 좀 어떤가요? 이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전 정신, 도전 정신이 강한데 크게 나서지를 못해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시는 또 말띠분이 계시는가? 우리 작은 감독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도전을 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항상 추진력은 좋은데 추진력? 뭐 도전 이런 거는 좋은데 네. 내가 선뜻 확 하고 스타트를 못 끊어 네. 뭐 보통 말 하면은 앞에 뭐 경주마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막 네. 초원 달리고 막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네. 근데 그거랑 조금 틀리게 도전 정신은 강하나 내가 선뜻 꽉 하고 뛰지를 못해.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하는 편인데 채찍을 딱 때려야지 다닌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사고를 쳐놓으면 약간 수습을 하는 편이죠 이제. 아 알겠고요. 우선은 이제 말띠하고 양띠 올해 네. 좀 이렇게 풀어볼게요. 네. 말띠의 올해 이제 2020년 경자년에는 이제 말띠의 기운은 또 기본적으로 또 쥐띠의 기운과 충돌을 좀 일으키잖아요. 이러한 충돌 자체가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시니까 좀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충살이라고 좀 들어들 보셨죠? 네, 서로 부딪히는. 네. 말띠, 쥐띠, 서로 상충하는 해운년. 모든 것이 급하게 좀 충돌하는 격이에요. 좋은 일도 급하게, 나쁜 일도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 경자년에는 하시 엄두하셔야 될 듯 싶어요. 작은 감독님. 사소한 또 사고 등의 일이 있기 쉬우니까 네. 구설수, 소송이나 시비를 조금 조심하셔야 할 듯 싶네요. 애정운을 보자면은 또 부부 갈등이 또 심히 염려가 됩니다. 아직 미혼자분들께서는 헤어짐의 이별수도 보이니까 서로 내가 한 템포씩 릴렉스하면서 지내셨으면 해요. 그래도 올 한 해는 또 재물운은 조금 올라가네요.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좀 탐을 낸다면 재물 때문에 소송에 조금 휘말릴 수 있으니까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. 건강으로는 내가 좀 교통사고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위궤양, 소화기 쪽으로 무리가 오실 수 있으니까 요즘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자년은 조금 릴렉스하게 한 템포. 그리고 이제 양띠 분들. 2020년 경자년에는요, 또 재물과 문서에는 과욕금물. 지난해 2019년 기해년에는 양띠 분들이 좀 문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았을 거예요. 근데 올 2020년 경자년에는 지난해에 들어왔던 그 재물, 문서 갖고 조금 그것만 가지고 가셔야 돼. 그때 들어왔던 문서가만 가지고 거기서 더 문서에 욕심을 낸다면은 안 돼요. 이것만 지키신다면은 재물이 그냥 내가 알아서 좋아지는 시국이시니까 사업을 하시는 또 사업자님께서는 기이한 운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.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. 힘들어도 근데 금방 내가 또 만회하고 하니까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. 또 사업적인 성취가 많아질 수 있는 한 해이며 또 내가 재운이 또 좋아지거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잠시 잠깐 방심하면은 내 위치 찾기도 힘들 수도 또 있어. 그러니까 방심은 안 돼요. 자신이 챙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신경을 쓰고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애정운이나 또 건강으로 좀 둘러라 보면은 2020년 경자년에는 내가 낙마수요. 역마살, 이별수, 또 이동수가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쪽으로는 이렇게 보면은요 위장 장애, 좀 신경성 질환만 좀 주의하시면 별탈 없이 좀 지나가실 듯 싶습니다. 이렇게 작은 감독님 띠하고 말띠, 네. 양띠에 대해서 이렇게 매하신녀가 두 띠를 또 이렇게 오늘 풀어봤는데요. 네. 어떠신 것 같아요? 네, 장 감독님에 대해서 성향이?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양띠도 제가 또 아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네네. 그분께도 어떤 이런 비슷한 성향들을 어떤 소식들을 좀 알려줘야겠어요. 네네. 오늘도 말띠하고 양띠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참고 많이 하셔서요. 경자년에는 좀 은근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잡으셔서요. 별탈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